저는 디지크네다. 자, 저희가 별놈들이라는 채널에서 일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놈들 채널에서 같이 이제 촬영을 하고 밥을 먹기로 했어요. 밥을 먹을 겸 술도 먹겠죠. 근데 지원이는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꼴뵈기가 싫지만 남자 3명이 다같이 지원이를 좋아한다면 지원이의 반응은 어떨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스 매직 패티. 야채를 많이 먹어요. 근데 야채라도 많이 먹는 게 차라리 여기 안에 있는 야채도 먹어. 아 진짜 먹고 싶어. 근데 좀 많이 먹는 거 같아. 코끼리가 왜 살찌는 거 알아? 아 오빠 왜 이마예요? 아예 한잔할까요? 베이브 저딴 나한테 말하지 마. 장난 아니 누나 진짜 살찌지 마. 나 먹어요. 아 근데 진짜 빼요. 저는 생각해. 나 미진이가 살찌면 뺏지 마. 뭘 제가 뭘 빼요? 저는 뼈라서 안 빠져요. 뼈를 깎아 깎아. 아 근데 조금만 빼면 이쁠 것 같아. 지훈이 지금 딱 좋잖아 지금. 맞아. 누나는 약간 글라이더로 뼈를 찾아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매력이지. 응, 그렇죠. 이쁜 게 매력이고 약간 튼튼하게 약간 건강한 건강 미 그냥. 근데 누나는 살짝 미녀 느낌. 아니 나 근데 나 너랑 진짜 그거 하고 싶더라고 스파링. 그래요? 0점입니다 해가지고. 근데 난 진짜 미진의 매력을 처음 느낀 거 같아. 갑자기 이런.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는 원래 알고 있었고. 제 매력이 지원이의 매력은? 뭔데? 지원이의 매력이 뭔데요? 그냥 약간 상큼하고 약간 생기 있고. 아니 텐션 이거 잘 맞춰주고. 지훈 누나면 진짜 그런 거지. 골든 햄스터 같아. 그게 뭐야?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싶고. 살짝 먹어. 야 이거 먹을 때도 지금 이렇게 먹는데? 어. 약간 귀엽다니까. 먹어도 돼? 아 먹어요 오빠. 먹어. 성시경처럼 먹어. 나 성시경처럼 먹어도 돼. 별빛이 내린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나 좋아. 밥을 찍으려고 지금 신나는 거라고? 야야야 미진아 드릴게 한 잔씩. 아 미진이한테도 좀 해. 너 관심. 야. 한마디 걸었어 나. 한마디 걸었어요. 10월에? 네 10월에. 왜 지금 해도 됐거든. 맞아 맞아 지금 해도 날씨는 편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진짜 살 엄청 많아요 진짜. 뭐가 많아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남자들 앞에서 여우짓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여자들이 보는 거랑 남자들 너 내가 봤을 때 애교살 막 빼고는 빨리. 지현이가 그 애교살이 좀 많아. 그치 애교살 빼고는 뺄 게 없지. 아니 나 봤을 때 좋아. 나 애교도 빼요. 아 나도 근데 술 진짜 먹고 싶다. 나중에 술 진짜 같이 먹어. 그래 밥도 받고 개인적으로 먹자.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촬영 말고 내 말. 왜 이렇게 휘부려요? 아니 우리 뭐 맨날 촬영하고 막 안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적으로.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맛있는 집 많이 하니까. 맛집 좋아해? 어 완전 좋아하죠. 그럼 다음에 맛있는 거 하면 돼. 누나 저도 잘하네. 저희 제가 누나 집에 가깝잖아. 어? 야, 누나가 어차피 까치. 집 어디지? 저희 집 신림이니까. 관악구 얘가 다 알거든. 무한발이. 관악구 방공간이라서 엄청 가까워. 근데 여기보다는 완전 가까워. 에이, 훨씬 가깝죠. 오빠 차 있잖아. 아. 오빠 차. 저는 오토바이 있으니까 약간 8월의 그래.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한석. 좀 방황하고 싶을 때 이쪽으로 가고. 주현이 인기가 너무 많은데? 야, 근데 미진이도 오면 좋고. 많이 큰데? 어? 아니 그러니까 오던가 말던가. 술을 좋아하나? 미진이가? 좋아하지 않나? 먹을 때 또 먹죠. 주현이 그러면 어떻게 먹어? 나는 한 병 반? 저도 그 정도 딱. 에이 누나 세 병 먹을 것 같은데? 너희 새끼 따라와. 아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이 원래 좀 술 많이 먹거든. 누나 딱 그 정도일 것 같긴 하거든. 아니 오늘 뭐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원래 그랬는데. 요즘 유진한테가 듣지 말까? 너 못 먹잖아. 아니 먹어도 돼. 먹고 싶잖아. 먹고 싶은데.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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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나는 거. 지훈 나 같이 귀여웠어요? 어, 지훈 MBTI 누구야? 나 알 것 같아. 아, 뭔가 나랑 잘 맞는 ENFP. 맞아. 맞죠? 어. 아 진짜? 오빠 뭐야? 나 ENFJ. 계획적이에요? 어. 그냥 너 계획적이진 않아? 저 좀 즉흥적이. 그럼 너가 즉흥적으로 하면 난 계획적으로 하면 되지. 괜찮나요? 오케이! 어떻게 뭘로 가? 손명호 게임 가볍게 3개짜리로 내가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사면 되겠다.
빨리 와. 같이 해야 돼. 아니 이거 재미 얘 안 하면 재미 없잖아.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해. 이거 어, 피부 사람이 다섯 명인데 다섯 개 해야 되잖아. 네. 아니 봐봐. 이거 계속 하잖아. 거품 났어요? 피부가 쩍쩍 갈라지네. 너 여기 뭐 여성이야 뭐? 색깔로 색깔. 분명. 이렇게 여기서부터 돌아갑시다. 오빠부터 이렇게 돌아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노잼이다. 진짜 재미없다. 술자리 개짓다들이 하는 거. 하남자 특, 하남자 특. 저 여유로운 표정까지. 난 지원이 꼭기사 해서. 나는 살아야지 일단. 나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저. 뭐야 적은 거야? 잠깐만 나 하나 남았지 그러면. 아, 니는 장난치지 말고. 아, 진짜로. 아, 야, 아, 너 왜 적었냐? 있으면 안 돼? 아, 나 술 한 잔 하고 먹자. 자, 그러면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허미진이다. 적어. 잠시만요. 하나, 둘, 셋 갈게요. 하나, 둘, 셋. 뭐야? 잠시만요. 아, 이거 깠지? 저 벌주 마실게요. 재미를 했어, 나도. 전 장난 아니에요. 부담스럽게 하지 마. 아, 부담이랑 장난이야. 좀, 그냥 난 그냥 너가 괜찮다고 생각해. 동생으로서 어, 어. 아 동생으로서 주변에 이상형 1, 2, 3위 한 번만 말해봐. 아니 근데 나 예전에 지금 나 소주 한 잔 먹어. 나 저도 먹을게요. 긴장돼가지고. 아니 몇 년 전에 선우 오빠가 갑자기 모르는 사이에 페이스북 팔로우가 와가지고 걔가 진짜 호감이잖아. 그냥 좋아가지고 나도 그냥 모르는 사이에 걷는 거야. 왜 진짜로? 근데 내가 거기에 또 말까지 걸면 괜히 부담스러울까 봐. 그냥 나는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아니 2,3위는 없지만 1위는 선우 오빠. 지연이랑 먹고 싶다. 다음에 꼭 마셔야 진짜. 그걸 좋아한다고. 어 저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먹자. 진짜 한번 봐줄게. 오. 미안 미안. 와.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빌려가는 거 같아. 아니 왜 이래? 이 집아 등드름 났다. 감기 걸리겠다. 보일러 켜드릴까요? 아니요. 꼰대 나. 괜찮아? 어 그거. 핸드폰 안 들었으면 되지. 아씨. 또 뭐냐? 어 자기야. 어. 나 지금 힘 잡고. 좀 이따 갈게. What? 어? 어어 어. What the fuck? 너 여자친구 있어? 몰라. 그러니까 두 번째가 누군데? 아, 저 화장실 좀 갈게요. 두 번째. 아, 말해줄 수 있지, 있잖아. 근데 나 진짜 1등이야. 아, 진짜. 아, 미안해. 응? 응. 술 진짜 술 한 번 먹자. 아, 진짜 마셔. 어, 진짜. 아, 뭐야? 잘한 거 같아. 뭘요? 지훈이 조식이. 야 미진아 이 정도면 됐지? 미진아! 야 지원아 너무 행복해하더라. 지원아 뭔 소리야? 좀 잘하려. 지원아 너 100kg 괜찮아? 아니 잠깐만. 어, 근데 약간 찐이다. 뭐가 너무 찐이다. 아니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나를. 아 잠깐만. 아니 진짜 좋아해? 야 이건 찐이다. 아니야 진짜 아니, 약간... 아니야 뭐야 이거. 어, 근데 나 조금 헷갈려 지금. 야 그냥 이거 공개 안 하면 안 돼? 아 지원아 이게 뭐, 뭘 조지는 건데 그래? 세 명의 남자가 널 좋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한 명이 진짜 좋아하길래.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